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환자분이 하시는 한의원 근처의 목덕집인데요. 쑥으로 만든 속에 팥이 들어간 쑥떡입니다. 송편? 뭐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제주도 쑥을 사용해 가지고 되게 소화가 잘 되고 속에 안고가 되게 좋은 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요렇게 아예 한 대씩 해서 얼려서 다시 먹습니다. 떡집에서 일단은 포장을 해주는 수공이 너무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일단은 크게 달지 않고 쑥이 제주도 쑥을 써서 하루에 10대밖에 만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는 분들만 주문해서 하루에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맛이 좋아서 지금 몇 번째 이렇게 주문해서 다시 분할해서 얼려놓고 뭐 골프 치거나 제가 일하러 갈 때 갖고 가서 식사 대용으로 먹습니다. 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쑥 안에 이렇게 견과류하고 팥 견과류를 넣어서 만들었는데요. 되게 일단 쑥의 상태가 좋고, 쑥은 일단 속을 따뜻하게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쑥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위장장애가 있는 사람한테 한의학적으로 약을 쓰고 있는데, 특히 제주도처럼 해풍을 맞은 쑥, 뜸으로 쓸 때는 강화 약쑥을 주로 쓰지만, 먹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건 저도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집 사장님들이 원체 깔끔하고 정직한 분들이라서 조금 비싸긴 한데 한번 드셔보면 가격이 아깝지 않은 그런 쑥 못지? 뭐 그런 느낌의 떡이 되겠습니다. 뭐 시간 되시면 여기 오복떡집 이 전화번호에 전화를 해서 주문하시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택배로 하실 때는 뭐 얼려서도 보내준다고 하니까. 그런데 하루에 10대 이상은 재료가 없어서 주문을 받지는 못한다 합니다. 소문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열하나, 열둘. 네 개짜리 열두 개인데 다섯 개 하나 해서 50개. 예. 한 대, 무채가 50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 얼려놓고 하나씩 해동 안 하고 자연적으로 밖에 두면 한 1시간 정도 있으면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그렇게 떡이 자연 해동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